능원경 제3권 123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입니다. 18개에 대해서 친촉 직계 다섯 번째 정맥소는 15권 4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요. 다섯 번째 친촉식계입니다. 18개 친촉식계라. 두 가지만 가면 이제 18개는 다 끝납니다. 여섯 번째는 의법 식계. 나나나 또 내가 밝힌 바 친촉이 몸과 촉이 인연이 되어서 친식을 낸다고 하니 이 식은 친식이죠. 친식은 몸을 인하여 낳았다고 하여 몸으로 이제 그 생겼다고 해가지고 몸으로서 친으로서 개라고 하겠느냐. 몸을 가지고 이 친식계라고 하겠느냐. 또한 촉각 촉으로 인하여 생긴 바라 하여 촉으로서 이 친촉식계라고 계를 계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물었지요. 몸으로 그 인해서 생겼다고 해가지고 친촉식계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촉으로 인해서 생겼다 해서 친식계라고 하느냐 하고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변론합니다. 아나나, 만약에 몸을 인해서 이 친식계가 생겼다면 반드시 합과 이 두 가지 각관의 인연이 없으면 몸이 어디에 어떻게 아는 바가 되겠느냐. 각관할 연이 없으면 반드시 합과 이의 각관할 연이 없으면 없으면으로 고치세요. 그 번역 외에 없으리니 되어 있죠. 123페이지입니까? 제일 첫째 줄에. 없으리니 그것을 없으면 하세요. 그러면 몸이 무엇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합리 두 가지 각관이라는 합리라고 하는 것은 촉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합은 몸에 대일 때 어떤 물체가 몸에 대일 때를 합이라 하고 몸에 대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라고 하니까 합과 이 두 가지 각관하는 각관이란 말은 느끼는 것을 각관이라고 여선 합니다. 촉식의 촉각이죠. 촉각을 그냥 각관연이라고 여선은 했죠. 두 가지 각관연은 합과 이 합의 각관 이의 각관 친식을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몸의 촉각이 촉각은 몸에 대야 느끼고 또 몸을 또 떠나면 떠나는 대로 느끼지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신식계가 어떤 의식을 어떤 인식을 내는 거지 합과 이 두 가지 각관의 인연이
없다면 몸이 어떻게 아는 바가 되겠느냐 말이죠. 아는 바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인해서 친식계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또 촉으로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나나 만약에 촉을 인하여 생겼다면 반드시 너 몸이 없으리니, 너 몸이 없단 말은 너와 관계하는 그런 게 없다 말이죠. 반드시 내 몸이 없으리니 너 몸과 관계된 것이 없다는 그 말이죠. 촉각으로 생겼다면 너 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느 몸 아닌 것이 합과 이를, 합하고 떠나는 것을 아는 것이 있겠느냐. 몸 아닌 어떤 존재가, 어떤 몸이 아닌 별도의 촉이라는 존재가, 촉과 그 존재가 떠나고 합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어찌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촉각으로 인해서 친식이 생겼다는 말도 맞지 않다 말이죠. 제대로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몸과 촉각 두 가지가 다 어울려져야 친식이 존재할 수가 있죠. 하나만은 존재 못하는 거니까. 아나나, 물은 촉하여도 알지 못하고, 어떤 물체가 몸에 부딪힌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장은 모르죠. 죽은 송장은 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체가 송장 몸에 부딪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송장은 막 묶어도 가만히 있고 불로 태워도 뜨가뜨가라 안 하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타지 않아요? 몸으로 아는 것이라야 촉이 있다. 몸으로 느껴서 아는 그런 지각적인 그런 인식을 할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만 촉각을 내는 촉이 있음을 아나니 번역은 그래놨네. 몸으로 해야 촉이 있음을 안다. 그렇게도 되고, 몸으로 아는 것으로 촉이 있다 해도 되고. 예? 운어신 번역은 알씨자를 나중에 새겠죠. 몸으로 촉이 있는 것을 안다. 그렇게 했는데, 몸으로 아는 것이라야 촉각이 있다. 촉각이 성립된다. 몸이 촉각 있는 것을 안다고 정력소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구만요. 운어신 번역대로. 몸을 아는 것은 곧 촉이고, 몸을 아는 것이 바로 촉각이고, 또 촉각을 아는 것은 곧 몸이다 말이죠. 몸과 촉각은 부직불리의 관계가 있지요. 그러므로 곧 촉이면 몸이 아니고, 촉이라면 몸이 아닐 것이고, 곧 몸이면 촉이 아니다. 몸과 촉이 합해질 때 친식의 느끼는 그것이 존재하니까 촉을 아는 것은 바로 몸이고 몸을 아는 것은 바로 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촉과 몸을 분리한다면 촉이라면 몸이 아니게 되고 몸이라고 한다면 촉이 아니다 해서 촉으로만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밝히려고 지금 이것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몸과 촉을. 몸과 촉두 가지 모양이 원래 초소가 없다 말이죠.
몸과 촉 두 가지 모양은 원래 처소가 없단 말은 본래 허망한 거란 말이죠.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어떤 물체를 대할 때 비로소 이제 촉이 있었고, 몸도 몸 생기기 전에는 없는 거고, 몸이 생겨가지고 비로소 존재한 거고, 그래서 원래는 처소가 없잖아요. 몸도 본래는 없었고, 촉도 본래는 없었는데 중간에 어떤 인연을 빌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죠. 원래 처소가 없다 말이죠. 엄나님, 몸에 합하면은 곧 몸의 자체성일 거고, 몸에 합하면 몸의 자체가 된단 말이죠. 또 몸을 떠나면 곧 허공등상이다 말이죠. 몸을 떠나면 바로 허공 아니냐 말이죠. 몸 밖에는 허공이니까. 그래서 내외가 성립하지 못한 거지. 안과 밖이. 내외 두 가지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근과 진이죠. 근은 내근이 되고 외는 진이 되죠. 외진, 내외 근진이 성립하지 못하거니 중간이 어찌 성립하리요. 중간은 식이죠. 근진식이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 중간 그 식이, 친식이 다시 성립하지 아니하면 내외의 성질도 공황 빈 거란 말이야. 공학언니 곧 너 식이 생긴들 무엇을 가지고 개라고 할 수 있느냐. 개란 것은 친식, 저 신촉식계라는 그세 가지가, 신과 촉과 식세 가지가 이렇게 삼자가 성립이 되어야 개가 되는데, 삼자가 성립이 안 되니까 개를 형성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결론이 이제 인연성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란 말이죠. 친과 촉이 인연이 되어서 친식계를 낸다고 하는 세 가지 곳이 모두 없어서 곧 몸과 및 촉과 및 친계 세 가지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말이야. 허망해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본래가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징발로상으로 그 어떤 비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의법식계입니다. 그것만 하면 18개 딱 끝나요. 18개만 끝나면 이제 쉽죠. 이제 말이 좀 난사바죠. 여기 중간에 따진 것이. 또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바 의와 법이 인연이 되어서 의식을 낸다고 하니, 이 의식은 다시 의로 인하여 생긴 바라 하여 의로서 한계를 삼겠느냐, 법으로 인하여 생긴 바라 하여 법으로서 한계를 삼겠느냐.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내나 의법식계죠. 위에서와 같이 두 가지를 전제해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갖고서 이제 묻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설명입니다. 아나나, 만약에 의법식계가 의로 인하여, 의란 말은 의근입니다. 의근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그 너 뜻 가운데, 너 의근 가운데 반드시 생각한 바가 있어야만 너 뜻을 발명할 것이니, 생각하는 게 있어야 자기 생각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낼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생각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발명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전법이 없으면, 전법이라서는 앞에 법이란 말이죠. 앞에 법은 경계죠. 천황무기 삼성 같은 법진이죠. 책을 전진이라고도 했죠. 책은 목전에 진, 또 소리는 소리 같은 것도 다 전진이라고도 하죠. 앞에, 그러니까 그 앞전자 목전의 빛깔과 목전에 보이는 소리와 모두 그런 전자를 따가지고 여기도 제6 의근, 의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의 어떤 법칙들을 전법이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전법이 없다면, 전법이란 법진이라요. 법진이 만약에 없다면 의가 생기는 바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은 전법이 만약에 없다면은 의근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말이죠. 전법에 인해서 의근이 생겼기 때문에. 또 연을 떠나면 형체가 없거니, 연이란 것은 반연하는 전진의 인연이죠. 법진입니다. 법진을 떠나면 그 말이요. 연자가 바로 법진을 가리키는 거죠. 법진을 떠난다면 형체가 없거니 하는 말은 의근의 형체가 없다, 의근이라는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저 위에서 말을 많이 했죠. 그와 똑같은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식이 무엇을 가지고 작용을 하겠느냐. 의식은 만약에 법진이나 의근이 없다면 의식이 재료, 의식이 무엇을 가지고 운용을,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작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근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쳐보시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너의 식심과 거기부터서는 근식이 같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근식 동의를 가지고 쳐부수는 말입니다. 또 너의 식심과 네 사량과, 식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의식이고, 그런데 재료 의식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식심이라고 하면은 제8식을 말할 수가 있죠. 제8식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이고, 겸하여 요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의식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이제 사량이 의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심 제8식의 요별성, 요별성이 내나 재료 의식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으냐 다르냐. 요별은 식 자체가 다 요별이지만, 그러나 재료 의식을 주로 요별식이라고 합니다. 더 세밀하게 따지는 성능이 재료 의식이 가장 강하죠. 제8식보다도 제7식보다도. 그 세 가지를 말하면서 세 가지가 같은 것이 되냐 다른 것이 되냐, 이제 같고 다른 것을 문제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의근과 같다고 하면 곧 의다 말이죠. 뜻이다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나는 바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능소가 따로 없게 되니까 의소생이 뭐가 되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의와 다르다면 같지를 아니할세. 의와 만약에 같다면 능소가 없게 되니까 날 수가 없고, 만약에 의근과 다르다고 한다면 같지 않기 때문에 응당 아는 바가 없을 것이다 말이야. 아는 바 없단 말은
의식이 인식을 내는데 의식과 다른 거라면 인식을 내지 보다는 복석 따위 무정물과 같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같은 것 다른 것이 다 모두가 다 여기에 맞지를 않지요. 만약에 의근과 달라가지고 아는 바가 없다면 어떻게 또 의근이 의식이 생길 수가 있느냐 말이죠. 또 만약에 아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치긋 뜻이냐 말이죠. 치을 내는 뜻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어찌 의에서 났다 하며 만일 식이 있으면 어떻게 치그으라 하겠느냐 그 말이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거나 같다고 해도 말이 맞지 않고 다르다 해도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두 성이 이루지 못하면 개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그러면 계류 의법식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또 법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한다면 재류 의근 그 의식이 법진을 인해서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간의 모든 법은 오진을 떠나지 아니하니 세간의 여러 가지 법은 색성향 미촉 다섯 가지를 떠나지 않았죠. 전부 다 색성향 미촉 다섯 가지죠. 뭐든지. 그래서 오진을 떠나지 않고 오진에 다 해당이 된다고 말이죠. 너는 색법과 미성법과 향법과 미법과 미촉법을 보라. 그게 이제 오진 아니요? 그 오진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상상이 분명해서 오진들은 그 자체가 뚜렷하지요. 그 자기 자상들이.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가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써 오근을 대하고 눈, 귀, 코, 혀, 몸, 오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친근까지 그러고 의근에 해당되는 바는 아니다만 그렇죠. 오지는 의근의 해당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오진법, 오진법을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의 식이 결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생겼다고 만약에 한다면 너는 지금 자세히 보라. 법법이 하상고 법진이라는 법이 법과 법이라는 것은 법진이라는 그 법 자체가 무슨 모양이냐. 법진이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형체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법진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는 말이죠. 법진으로 생겼다면 법진이 따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따로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색공과 색공은 이제 색진에 관한 거죠. 안근의 대상물 또는 동정은 귀에 귀 이근에 관한 소리죠. 그 전에 12가지를 말했잖아요. 소리, 소리의 동과 정. 통색은 코에 코 냄새에 냄새가 통하고 막히는 통과 색과 합과 이는 몸에 관한 거지요.
그러니까 안이비설 설이 하나 빠졌네요. 설이 빠졌죠. 설은 이제 염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빠졌구만요. 그리고 생과 멸, 생과 멸은 재료, 그것이 그 생멸이죠. 그걸 떠나고 이 모든 상을 초월해서는 마침내 얻을 바가 없느니라. 그런 걸 떠나고는 그런 육진 경계를 떠나서는 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첨단만 지금 빠졌어요. 육진 가운데. 설식의 지금 대상인 첨단만 빠졌어요. 이것만 빠졌지 지금 육진 가운데. 생략을 한 거죠, 그냥.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진 아니요, 지금 재료, 의식.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따로 뭐 존재하는 것은 없지 않아요? 생기면은 생긴 직은 색공 등 모든 법이 생기게 되고, 색공 등 모든 법 등이라는 것은 12가지 육진의 12가지 본향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색공 제법 등이라고 하면은 아까 색공 동정 통색 합리 생멸 등이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멸하게 된다면은 멸함인 직은 바로 색공의 여러 제법 따위가 없어지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소인이 이미 없다면, 인할 바가 없다면, 인하여 났다는 그 식이 무슨 형상이 되겠느냐 말이죠. 소인이라 것은 그런 그 육경계의 여러 가지 법진이죠. 법진이 이미 없다면, 소인 두자가 법진이요. 법진을 가리켜요. 법진이 이미 없다면, 법진으로 인해서 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법진으로 인해서 식이 생겨서 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어떤 형상이 되느냐는 것은 그게 법진을 인해서 생겼다는 그 의식이 생겨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형상이 없다는 그 말이죠. 형상이 없다면, 있지 않는다면 이 의법식계 개가 어떻게 생성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제 다 나왔는지 결론이 이제 이거 아닌지.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의와 법이 인연이 되어서 의식계를 낸다고 하는 세 가지 고시 모두가 다 없어서 곧 의와 및 법과 및 의계 세 가지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본래 열애장 요진여승입니다. (웃음) 결론이 다 나왔죠 이제. 그래서 위에서 5음 6입 12처 18개가 다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래가 열애장 요진여승이다 말이죠.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뭔 뜻이에요? 딴 말로 한번 바꾸어서 말해보세요. 오음과 육입과 십이처와 18개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은 언급이 안 되었지만은 이런 말이 성립되죠. 5음 6이 12초 18개 모두 아니어서 그 말이 이제 오음이 오음 아니고 육입이 육입 아니고 또 12처가 12처 아니고 또 18개가 같은 말을 이렇게 자꾸 말했어요. 내나 오음이 6입도 되고 12처도 되고 18개도 되고 그래요. 오음이나 6입이나 12처나 18개나 똑같은 말 아니고 그걸 조금 숫자를 넓혀서 말하니까 18개, 조금 줄이면 12처, 조금 더 줄이면 6입이고 더 줄이면 오음이고 더 줄이면 색심 둘이죠. 물심 양면. 물과 물질계 정신계 그래서 18개가 또 18개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 먼저 아니란 말은 산이 산 아니고 물이 물 아니다는 말 아니요 중생이 중생 아니고 부처가 부처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아니고 뭐냐 본래 열애장 노진여 스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음도 열애장 노진여 스승. 오음이 바로 부처요. 6입과 12처 18개가 다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다 부처라는 뜻이에요. 본래 열애장 요니여승이란 말은 부처자리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첫 번 제1권에서 일곱 번이나 망심을 파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아니라고만 전적으로 했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는 반면에 모두 다 총괄적으로 거두어서 부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긍정까지 말씀을 해서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밝혔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표현, 표전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차전이고. 그러니까 오음도 오음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오음이 오음 아니라면 오음이 바로 열애장 요진여성이고 6입과 12처 18개도 6입 12처 18개가 아니고 본래 다 열애장 묘진여 성이다 말이야.